손해율 높은 유사한진단금 2,000만 원이 19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거기까지 무용계로 사망 연계 없이 무용계 기본계약 최소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저 보험한과 함께 알아볼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홍구화재가 19일까지죠. 지금 현재 3월 14일인데요. 화이트데이네요. 뭐 여자친구분이나 아니면은 집에 배우자님한테 꼭 사탕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야 1년 동안 편하게 삽니다. 네, 19일까지 홍구화재가 연장이 됐어요. 뭐가 연장이 됐냐면요. 유사한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무용계 감동 시사인데요. 일단은 연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넣게 되면 연계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혹은 수술비 아니면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1억에서 2억 정도 넣어야 되는데요. 흥구화재는 이번 달까지는 무용계 감동 시사이기 때문에 연계 조건이 없이 최소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100만 원이면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대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자녀보험이 대박 프리미엄 플랜인데요. 일단 종합보험 계약건 중 5만 원 이상 건수는 일단은 90% 이상 지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보험, 그 어린이보험은 보험료가 높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싹다 무용계로 아주 최소 금액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요. 자, 흥국화재 자녀보험도 보장 내용이 확대가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유사한 진단금이 20세까지만 2천이었는데요. 일단은 3월 12일 이후부터는 모두 다 확대가 되어 모두 다 2천만 원까지 유사한 진단금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변경 전에는 30세까지만 1천만 원이었던 게 변경 후는 3월 12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이후부터는 1천만 원이었던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대질환 진단비도 똑같아요. 15세까지 가입이 됐던 게 5천만 원, 그 20세까지 가입이 됐던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3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됐고요. 30세까지만 가입이 됐던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만 원이 모두 다 20세까지는 5천만 원, 그리고 30세까지는 2천만 원 그대로, 현행 그대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타사 같은 경우는 20세 이후로는 유사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각각 1천만 원씩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일단 농협이나 흥국화재는 유사암 진단금 혹은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2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나이마다 물론 차이가 이제 차등해서 가입이 되지만 흥국화재도 3월달 일단은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대질환 수술비도요, 20세까지는 3천만 원, 25세까지는 2천만 원, 30세까지는 2천만 원 가입이 됐던 게 모두 다 나이 연령이 풀려서 3월 12일부터는 모두 다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흥국화재의 자녀보험료 4, 5, 6개예요. 일단 네 가지 다양한 환급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5저 5% 일단 다전형 할인이 있어요. 또한 6대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무용계 조건인데요. 10세는 5만 6천 원 정도, 20세는 7만 4천 원, 30세는 7만 7천 원 가입이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0세는 7만 1천 원, 그 20세는 거의 9만 2천 원, 그리고 30세 기준으로는 9만 1천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8만 원, 9만 원이면 보험료 비싸지 않아요, 보험왕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보장 내용을 보면 이제 타사 대비 그닥 보험료가 비싸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일까지만 무연계 조건이에요. 19일까지 무연계 조건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흥국화재, 아무래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해사망 후유장애 불필요한 분들은 흥국화재로 다 모여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흥국화재 종합보험도 한도가 확대가 됐어요. 업계 유일하게 표준형도 환급률이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최저보험료, 또한 범접 불가, 정말 최강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타사 대비 정말 보험료도 저렴하고 환급률도 높기 때문에 이번 주한 주간의 흥국화재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3월 달에 15% 할인된 KB손해보험, 또한 수술비 보장의 최강이 DB손해보험. 그런데 흥국화재도 환급률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달 한시적으로 흥국화재 일주일간은
소형 회사일지라도 훈구화재 좀 비교해서 좀 한번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이대 질환 진단비도요,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50세까지는 1000만원, 60세까지는 1000만원이었던 게 일단은 3월 12일 이후부터 1000만원이었던 진단금이 2000만원까지 더 증액이 되었고요. 이대 질환 수술비도 50세까지는 2000, 60세까지는 1000만원이었던 게 모두 다 나이 질환이 풀려서 60세까지는 20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5000원, 남성은 거의 만원 정도 보험료가 낮춰졌는데요. 무용계,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연계 조건이 없이 최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해서 일단 여성분들은 3900원 정도, 남성분들은 8000원 정도 할인이 돼서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더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흥과제 2대 질환 진단비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15세, 20세, 30세까지 그전에는 5000, 3000, 2000이었던 진단금이 5000만원까지 보장 내용이 확대가 됐고요. 2대 질환 수술비도 그전에는 20세까지는 3000, 그리고 25세까지는 2000, 그리고 30세까지는 2000이었던 이런 수술비가 변경 후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5000만원까지 통크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최강의 무할증 암보험도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여러가지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흥구화재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거 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뭐 알코올성,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망막박리,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여러가지 지금 질병에 대해서 일단 고지만으로도 무할증, 말 그대로 표준체처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무할증, 그리고 무서류, 그리고 무감액, 여러 부분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 또한 표준체로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면 흥구화재로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자, 흥구화재 비록 소형회사고 이미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 무할증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유사암 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통 크게 아주 높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저렴하게 쫙쫙 거품을 빼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그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흥구화재 상품 한번 타사랑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보상관리, 또한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